아침밥. 청담동 살아보니까 되게 좋아요. 스벅도 가까이 있고 백화점 한강도 가깝고 근처에 맛있는 밥집도 많아서 좋은데 단 하나 단점이 있어요. 이 동네 언덕이 너무 많아. 다 언덕이야, 다. 영환이랑 헬스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와 있겠죠? 오 이거 진짜 나 처음 봤어 이거. 아 되게 힘들겠다. 아, 이거 평영이네. 평영. 평영샷. 평영샷. 이거 유란이 엄청 아파졌는데. 이거 온다. 어 잘 온다. 유란이. 뭐라고? 저쪽은 지대가 안반이랍니다. 아니 생각보다 저게 오픈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친구 아니에요? 지반까지 알고 있어. 그 옆에 김희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되거든요. 김희애 주차장? 김희애 주차장, 그 철제 주차장이 있어요. 김희애가 주차장 건물 가지고 있어? 역시 청담동이다. 청담 터줄 때가. 청담동 들어오시려면 안경 이런 거 일단 써야 되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예전에 가로수길 벨라 매장이 있는데 레인지로버에서 새로 나온 모델 그 벨라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응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첨이 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파크 하얏트 호텔 숙박권이 날라왔어. 이거 봐. Complimentary one night stay at Park Deluxe Room, including breakfast for two at Cornerstone. 조만간 한번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아 나 이런 거 처음 당첨돼 봐. 아 진짜 동네 친구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이거 영환이가 이게 뭐냐면 핸드폰 뒤에다가 이 손가락 고리 거는 건데요. 여기다 붙였을 때 이게 저는 이제 핸드폰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세워놓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형! 어? 뭐 하세요? 녹음 아니지? 아 양봉이 형! 아 바쁘세요? 네. 아니 그냥 놀러갈까 해 않아요? 놀러갈까 해가지고. 그 형 가게까지 청담역에서 세정거장이라고 하는데 신논현역? 제가 이쪽에서 전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한번 전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어.
또 왜 집에서 또 이거 다 이걸 계세요? 너는 구두 신고 다녀. 이 새끼가 형 머리통을. 너 그거 못 봤어? 귀엽긴 귀엽다. 그거 못 봤어? 범죄도시? 거기서 머리통 만지다가 목에 칼 꽂혀. 아 오늘 구찌예요 형님? 형 반색 목도리 어딨어? 목도리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고정되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하지마.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유하! 길건 짱! 이 형 어제 길건 플리마켓 갔다 와서 지금 길건 팬 됐어. 아니야, 너를 좋아해서 온다고 알고 간 거야? 길건 인스타 이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인스타 아니야, 사이트 이렇게? 이러면 안 내려간다고? 너 정경인데 왜 내려와? 이거 예쁘다. 예쁘긴 해. 이거 좀 약간 그런 거야. 이게 확실히 좋은 거네. 이게 안 내려오네. 길건이 짱이야. 나 선물도 받았어. 길건한테? 자기가 만든 팔찌 여기다 채워줬어. 우와. 그래서 내 팔찌 차고 이쪽에 수건 감고 샤워했어. 아 원래 내 이상형이라니까.